BTV 뉴스에서는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 출마의 변과 주요 이력 그리고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로 젊은 경제 전문가로 정권교체, 정치교체, 세대교체의 적임자를 자처하면서 중남구의 옛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후보인데요. 무소속 기호 8번 도건우 후보를 우성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무소속 도건우 후보는 중남구 토박이면서 젊은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구 이천동에서 태어나 대봉초등, 경복중, 대릉고, 고려대를 졸업했고 삼성경제연구소, 여의도연구원, 감사원과 재정경제부 등의 기관과 정부 부처를 거쳐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무공천 방침에 따라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기호 8번을 배정받았는데 태어나고 자란 고향 중남구의 옛 영광을 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정체되고 쇠퇴한 이 중구남구 내 고향을 이번에야말로 경제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30년째 경제 전문가로서 공부하고 일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한번 확실하게 바꿔보자 그런 각오로 출마를 하겠습니다. 남구 미군부대 전면 이전과 중구 원도심의 재생을 통해 낙후되고 쇠락한 중남구를 되살리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입니다. 남구의 경우에는 저는 미군부대 완전한 전면 이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구의 경우에는 이 원도심을 다시 한번 재생시켜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청사 이전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도 후보의 이번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이번 중남구 보궐선거는 정권교체와 정치교체,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기회라며 젊은 경제 전문가인 자신이 교체의 책임자라고 강조합니다. 과거에 우리 중구남구 지역이 대구에서 가장 잘 살았고 또 정치 1번지였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로 갈아야 되느냐? 예, 젊고 능력 있고 패기 있고 참신한 경제 전문가 저 아닙니까? 도 후보는 또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년에 불과하지만 10년을 믿고 맡길 수 있고 중남구의 100년 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